안녕하세요, 이한측입니다. 오늘은 산에 가가지고 모양 좋은 소나무 간소를 하나 주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다듬고 쓰다듬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거든요. 네,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또 영상을 한번 또 찍게 되었네요. 예쁘죠? 오늘 논밭에 얼마나 돌아다녔는지.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대요. 안 자빠지려고. 자빠지기도 많이 자빠졌습니다. 산이 생기다가. 특히 내려올 때. 눈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자빠졌는지 몰라요. 너무 크게 자빠지고 그런 건 아닌데요. 뒤로도 그냥 벌레덩 자빠지고 그랬어요. 아이고, 참 오늘 생각하면요. 이게 몇년 동안 이렇게 비바람에 노출돼가지고 썩을 건다 썩고 이제 앙상한 농이만 남은 것 같아요. 뒤를 한번 보실까요?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양상은 이제 골격만 남았어요, 골격만. 놓고 천천히 보니까 무슨 형상은 아닌데요. 거리에선가 그림에서 딱본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뭐 모양이나 그런 건 아닌데 세워놓고 보면 좀 괜찮아요. 그래서 이제 싹 다듬어 가지고 물로 씻고 말리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. 명절 선물인가? 아무쪼록 저한테는 참 반가운 존재네요. 괜찮죠?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